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실시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. 오늘은 식당과 카페, 마트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. 소송을 제기한 자영업자와 방역당국의 주장을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에 포함된 시설은 오락과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, 대형마트 등입니다.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자영업자 등 1,023명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이 방역패스가 국민의 기본권,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. 소송을 낸 자영업자 등은 방역패스 적용으로 자영업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하철은 두고 마스크를 쓰는 대형마트가 왜 방역패스 대상이냐고 반발했습니다. 보건복지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. 특히 식당은 감염 위험도가 매우 크고 마트나 상점도 생활 필수시설이어서 방역패스가 중점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고3 학생 등 시민 1,700여 명은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소송을 주도한 고등학생 양대림 씨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신청은 지금까지 모두 4건이 제기됐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